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통대창에 불닭쌈 튀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은 대창을 구우면서 불닭쌈을 싸야 되기 때문에 에어프라이어로 대창을 데워줬습니다. 그래서 한 150도, 160도 정도에서 약 한 15분 정도를 구워줬어요. 그랬더니 속까지 지방이 제대로 잘 익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얘는 이 상태로 대기, 그 다음에 이제 불닭볶음면을 맛있게 딱 적절한 농도로 끓여준 다음에 라이스페이퍼를 준비하고 그 위에다가 얹어서 하나하나 모양을 좀 예쁘게 쌓아줬는데, 이번에는 치즈도 함께 넣어서 예쁘게 잘 쌓아줘 봤습니다. 근데 이번에 사실 불닭쌈 튀김을 해야 돼가지고 이 튀김을 어디다가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대창 기름에다가 튀겨볼까 해서 야심차게 하나 테스트 삼아서 넣어봤는데 터진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대창 기름은 끓는 점이 좀 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튀김이 원활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식용유에다가 온도를 올려서 밑에만 살짝 구워줬습니다. 왜냐면 비주얼은 소중하니까요. 그래서 통대창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, 어떻게 보면 대창 먹방의 제2의 주인공 양파쌈까지 야무지게 준비를 했습니다. 요 양파쌈은 그냥 바로 썰어서 드시면 너무 매워서 안 되고 찬물에다가 이렇게 잘라서 요리 준비하시는 동안 담가 놓으시면은 좀 더 안 맵고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음료수 먼저. 짠! 맛있는데요? 이게 기름에 한번 이렇게 구우니까 그냥 요 자체로도 불닭의 맛과 그 고소함이 같이 느껴져서 괜찮다. 둘 다 맛있어. 짠! 동대창.
짠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